열자마자 약간 홍어 냄새가 나는데? 와, 황가오리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씨, 엄청 크네. 혼자 못 먹겠다. 3kg입니다. 일단은 여기 내장 부분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오고요. 잡자마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뒤쪽 보면. 와, 황가오리 맞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달리면 남자라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돼 있어 와가지고 저희는 쪄서 먹던지 회로 먹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너무 덥다 보니까 시원하게는 왔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회로 먹으면 혹시나 탈날까봐 통으로 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 꽉 찹니다, 꽉 차. 와, 이거 되게 삶는 건데 꽉 찼네. 와, 냄새 냄새. 요. 대박. 와, 씨. 이쯤 돼서 미나리 넣고 대파 한 소끔 더 이렇게 끓여보겠습니다. 와, 씨. 미쳤다 미쳤어. 황가오리 찜입니다. 건술 참PD입니다. 자, 정말 정말 오랜만에 같이 한잔 시리즈를 찍게 됐어요. 제 같이 한잔 시리즈를 보면서 느긋하게 술 한잔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같이 한잔 시리즈를 못 찍었습니다. 같이 한잔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되게 좀 편안하고 텐션 다운되게 그냥 술 먹방 개념으로 먹으면서 편집도 좀 낮추고 먹방 개념으로 찍는 거예요. 오늘은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생가오리, 황가오리죠. 요거를 현지에서 딱 3kg를 구매했더니 내장하고 이런 걸 다 손질해서 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핏물만 빼가지고 쪄서 드셔도 되고요. 이게 사실 횟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날이 너무 덥고 얼음이 다 녹아와가지고 원래는 반은 회로 먹고 반은 찜을 하려고 했는데요. 방법을 바꿔서 전부 다 통으로 쪘습니다. 미나리도 같이 쪘고요. 이 초장이랑 이 들깨예요. 들깨 초장이랑 같이 이 미나리랑 먹을 거고요. 오늘은 이 공주 알밤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바로 장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혼술용 막걸리 잔이에요. 여기다가 다 때려버리기. 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섞여요. 알아서. 여기 딱 한 병 들어가. 딱 좋아, 딱 좋아. 요거 3kg에 55,000원 주고 구매했는데요. 솔직히 혼자 먹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가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55,000원짜리 요거 하나 시키시면 4명이서 막걸리 안주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양념장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생으로 쪘어요. 요 초장 찍어 먹으려고. 간장 양념, 된장 양념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한 잔 받으세요. 아이,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알밤 막걸리입니다. 시원해요, 아주. 참, 참, 아! 아우, 살아났어. 아, 피곤했었는데 그냥 시원하니 고소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아우, 시원해. 일단은 황가오리, 사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통으로 쪄먹는 건 처음인데요. 정글의 법칙에 보면은 족장님이 가오리를 바나나잎에 이렇게 싸서 찌는 게 있거든요. 그 껍질을 싹 걷어서 먹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오! 되네. 와, 여러분 살결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초장은 들깨 초장이니까 들깨 탈게요. 들깨 초장. 이게 전부 다 살이에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이거. 살결 이렇게 떠가지고. 아, 군침 돌아. 안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와, 비린내 하나도 없어. 야, 미쳤네. 이렇게 해서 쫙 뜨. 이렇게. 빛 같죠, 머리? 칠해서. 훨씬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와, 이거 좋다. 양념을 안 했기 때문에 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통으로도 좋은데요. 간장 양념을 따로 준비하시던지 아니면 간장찜 하시는 거 진짜 강추 드릴게요. 이거 뼈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뜯어서 뼈 통째로 이렇게. 여러분 한 입 드세요. 아, 이렇게 해서. 야, 진짜 이거 보세요. 한 입 드세요. 진짜 이거 아싸 가오리인데? 여기다가 그냥 먹을 수 없죠. 미나리 같이 삶았거든요. 이렇게 한 입 드세요. 흥분돼, 흥분돼. 막걸리 한 잔 안 먹으면은 구독 취소당하죠, 이 상태에서. 참, 참, 참! 하하! 미쳤어!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뼈도 달팽뼈. 아니 7월 달에 너무 힘들었는데 8월 달 들어가지고 각종 행사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아 솔직히 좀 지쳤어요. 지쳤는데 야 이 황가오리가 나를 위로해주네. 야 55,000원에 진짜 너무 위로해주네. 사실 이 가오리는요 여러분 살도 안 쪄요 이거. 물론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찌겠지만은 가오리 자체는 진짜 건강에 정말 레전드입니다. 살 보세요. 살이 녹아 흘러. 찍어서 맛있어. 말해 뭐해. 어 금방 다 먹, 이거 먹겠는데 다? 맛있어가지고 초장만 찍어 먹어도 미쳤나봐 이거. 아 여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거 여기 또 있어. 짜자자. 대파 쪘지롱. 이건 몰랐겠지. 대파를 같이 쪄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파 쪘지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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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자체는 건조가 아니에요. 건조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탄성이 있고 약간 향이 더 강한데요. 얘는 그냥 진짜 생선살 같아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와, 녹아버려, 입에서. 이거 일반적인 가오리찜이랑 또 다르네. 뭐 우리가 잔치집 가면 가오리찜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다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참, 참, 차! 이 맛이 막걸리다. 아 여기 살이 전부 다 살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미나리랑 둘둘 말아줘야 돼. 이렇게 들깨 초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은. 뭐 홍어처럼 향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쪘지만 여러분은 여기다가 염장을 하셔가지고 간장 양념 있잖아요. 위에다 싹 고춧가루 해가지고 탁 뿌려가지고 탁 찌면은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뼈가 있거든요. 뼈? 이게 뼈예요. 여기 살 걷어내 볼게요. 이게 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되느냐? 아 절대 아닙니다. 황가오리 뼈 ASMR 들려드릴게요. 그냥 없어져 버려. 다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 뼈가 별미입니다. 아니 벌써 반판을 먹었어. 어 3kg짜리인데 이거 다 먹겠는데? 어 이제 속이 좀 찬다. 이거 통으로 먹을게요. 이런 느낌. 황가오리라는 증거가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찍어서. 와 그냥 이거를 정글의 법칙이야 진짜. 닭연골 닭연골. 아 이거 좋다. 아 가오리 맛있어. 그것도 황가오리야. 그냥 가오리가 커피라면 황가오리는 TOP입니다. 요 두꺼운 뼈 있거든요 여기. 여기다 뼈거든요. 요거 한번 씹히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씹히나. 아 이건 안 된다. 여기 메인 뼈는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요 오돌뼈를 드시면 돼요. 황가오리가 맛있나요? 킹크랩이 맛있나요? 킹크랩은요 여러분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갑각류를 한 달에 한 번 딱 안 먹으면 키토산이 부족으로 옆으로 자꾸만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먹는 거지 제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계속 옆으로 걸어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걷기 위해서 직립보행하기 위해서 갑각류를 먹는 겁니다. 갑각류를 어떻게 이깁니까? 야 진짜. 찬물리해줘.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미나리보다 여기 제가 지금 대파 쪘거든요. 이 대파 찐 거 있잖아요. 요게 더 맛있어요. 꼬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 꼬리 야 원래 꼬리가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독도 있어요. 그거 다 잘라고 내장도 다 제거해서 주시는데 사실 이 황가오리가 애가 있어요. 애가 진짜 맛있는데요 그거는 다 제거해서 준다는 점. 뭐야 이거. 참참참. 아. 자, 이 미나리는요 손에다가 이렇게 싸. 이런 식으로 반지의 자왕에 절대 반지가 있다면 참피디에는 미나리 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들깨 초장이 예술이야. 같이 쪘던 파. 이렇게 해서 참참참.
찍어가지고 마 한 입 해라 마. 요게 마 막걸리 안주 최고. 칼솥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언빌리버블. 돈 버는 이유가 생겼네. 첫 번째 갑각류를 먹기 위해서, 두 번째 황가오리를 먹기 위해서. 진짜 이거 황가오리 등뼈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소주 한 병 깝니다. 진짜 웬만한 등갈비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쫄깃하네 이쪽이 더. 틀리야. 아 진짜 맛있다. 제가 이 생선이 먹고 싶었는데 이게 비린내가 진짜 1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오리가 비리다는 분은 진짜 가오리 안 드셔보신 분이야. 맛있는 거. 꼭 저처럼 드세요. 미나리랑 대파 대파. 아 잘 먹었다. 한 병 클리어했네. 사실 여기가 여러분 이 뒷부분 중에 이거 순놈이거든요. 파이어 에그부위거든요. 이거 좀 그렇긴 하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어 에그 그쪽 부위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에다가 딱 싸서 이렇게. 우리 녹진이들 한입 드세요. 우리 20대 녹진이들은 이걸 안 먹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유튜브에 남겨놓을 테니까 대대손손 이런 음식이 막걸리 안주로 좋다 요거를 여러분들도 90년간 보관이 가능하대요. 유튜브 영상은 그러니까 90년 동안 내가 남겨놓을 테니까 이 음식이 생각난다면 들어와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막잔 하겠습니다. 참, 참, 참! 휴가 잘 보내시고요. 더위에 일하시는 분 고생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황가오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 내려가요. 부산 다이아 페스티벌 가서 우리 부산 녹진이들 만나고 축제를 벌이고 올 건데요. 그 전에 기운 좀 차려보려고 55,000원 주고 이거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꾸릿꾸릿한 가오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홍어 아니고 굉장하게 부드러운 그냥 연한 살의 가오리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담백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내가 포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삼계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살도 안 찌고 이게 레전드예요. 다이어트 음식 저는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거 찍어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횟감을 쪘기 때문에 확실히 신선합니다. 원래 회로도 되게 먹고 싶었지만은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모레 떠나는 부산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회로 안 먹고 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횟감이기 때문에 회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반은 회, 반은 찜으로 드시면 진짜 55,000원에 정말 4명이서 막걸리 뿌셔뿌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잔 시리즈는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술을 달짝지근하니 먹을 수 있을 때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찍을지는 또 모르겠지만 찍게 되면은 또 맛있는 안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